도련님 버전에 이은 아씨 버전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레스폴 가문의 가장 가정교육을 잘 받은 네 똑똑하고 우리 총명한 도련님 버전 지난 시간에 했었고요. 이번에는 아씨 버전으로 네.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도련님이랑 아씨가 맞는 게 이 제마이티스라는 사람이 영국 사람. 네, 그게? 그렇습니다. 그 약간 좀 뭔가 그 귀족의 네. 어떤 네, 그런 오마주가 네, 네, 이 브랜드에도 좀 전체적으로 네. 흐르는 것 같습니다. 자, 기타 베개 마지막에 제트의 거의 제일 끝에 나와 있는 네. 이 제마이티스 모델. 그러니까 막 이거 레스폴에서 막 영국으로 유학도 보내고 네. 일본으로 유학도 보내고 그래갖고 네. 아주 금이야오기야 키운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1935년도에 태어났어요. 이 토니 제마이티스가 토니 제마이티스가 원래 손재주가 워낙 좋아가지고 가구 제작을 원래 배웠답니다. 견습생으로 들어가서 가구 제작을 이렇게 배우다가 뭐 레오폴드랑 비슷하네요. 비슷하죠, 약간. 네, 라디오 막 만지고 막. 근데 그러면서 이제 성인의 나이가 되면서 이제 기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가구 장인이 어떻게 보면 기타 분야로 넘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디자인적으로 뛰어나다 보니까 이게 매니아를 점점 확보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 고객 가운데 지미 핸드릭스랑 에릭 크랩튼이 있었던 거죠. 사람은 유학 보내야 돼. 네, 그래서 미국엔 맨 매니아 스키나드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네. 이게 불필요한 울림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탑에 철판을 적용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 결과 이제 메탈 프론트의 초기 모델이 완성이 된 거고 1971년도에 페이시스의 기타리스트 로니 우드가 이 기타를 들고 그때 당시에 유명 TV 프로그램이었던 탑 오브 더 팝스라는 네, 프로그램에 팝스. 네, 이 제마이티스 기타를 들고 나갑니다. 그 메탈 프론트 초기 모델을. 그러면서 갑자기 야 저 기타 뭐야? 야 저 기타 진짜 신기하다. 이런 사람들의 관심이 딱 올라왔을 때 조각가 데니 오브라이언이라는 사람하고 손을 딱 잡게 됩니다. 네, 거기서 메탈 프론트 보면 여기 데니 오브라이언이라고 써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데니 오브라이언이 이제 그 위에 올라간 철판을 그냥 흉물스러운 철판이 아닌 예술 작품으로 거기서 이제 빌드업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갑자기 고객이 확 늘어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데니 오브라이언과 이제 토니 제마이티스가 야 우리 철만 붙일 게 아니고 다른 것도 올려보자 하면서 이제 펄프론트를 올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폐류들을 갖다가 조각의 일가견이 있는 명인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데니 오브라이언을 필두로 여러 명의 장인들이 이제 이 디자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만들기 시작했으니까 이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런 뭐 장인들이 들어와갖고 막 한 땀 한 땀 진짜 손으로 만들고 있고 그리고 들고 나오는 사람은 로니 우드, 뭐 팬층이 뭐 지미 핸드릭스, 에릭 클랩튼 뭐 이런 데 난리죠. 난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이게 과거의 유명 모델들을 바탕으로 제너레이션 2 라인업을 출시를 했었죠. 이게 4년 전이에요 벌써. 그래서 그때 당시 제너레이션 2는 100만원에서부터 400만원대까지 네. 네, 이 정도의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나오던 제너레이션 2 모델들에서 또 한 번 단종이 되고 이번에 새롭게 등장을 한 제너레이션 3. 근데 되겠죠. 3라고 뭐 이렇게 달고 나온 건 아니고요. 네. 근데 제너레이션 3쯤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 드랄루민 플레이트에 정교하게 이미지를 새겨 넣었던 이 제마이티스의 상징과도 같은 이 메탈 프론트와 디자인 있잖아요. 이게 디자인만을 위한 디자인이 아니고 애초에 고민 자체가 불필요한 울림과 노이즈를 줄이기 위한 기술적 고민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엔 사운드를 위한 디자인이었다. 이게 사실 제마이티스의 가장 큰 어떤 기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디자인을 위한 디자인은 사실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뭐 여기다 그냥 비싸게 달고. 하려면 그냥 금칠 하면 되는 거 이런 건데 네. 그게 뭔가 사운드에 더욱 더 좋은 어떤 그 발전을 위해서 고민을 했던 흔적이다라는 게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게 사실 우리가 뭐 비싼 디저트 같은 거 먹는데 그 위에다 금을 아무리 발라봐야 그 다이아몬드를 박아놔봐야 그 음식으로서의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없죠, 예. 그냥 가격만 비싸지는 예. 건데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네,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제마이티스의 모델 중에 지난 시간에 메탈 프론트를 했고요. 이번 시간에 이제 펄 프론트를 할 건데 CS 커스텀샵 24 펄프론트 리틀링 모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씨 버전 705만 6천원에 10% 할인가를 적용을 해서 635만원. 그래 이게 그 두랄루민보다는 비싸게 생겼네요. 이게. 딸내미 키우는데 돈이 조금 더 들어간가 봐요. 옷을 뭐 살짝 몇 개를 옷을 조금 더 화려하게 좀 이렇게 입혀줘야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635만 원에 할인 적용된 가격, Made in Japan이고요. 전장팩 1cm, 두께 41mm, 12 플랫 뒤뜰레 75mm로 사이즈는 비슷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저희가 예전에 8%든 처음 했을 때 이거 되게 고급 목욕탕 같지 않냐 뭐 이런 네.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저런 타일의 디자인들이 아주 정교하고 예쁘게 딱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아, 이거 잘했대요. 그렇습니다. 뭘로 붙였지? 어, 석고 같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요. 이거 약간 보면은 그 스페인에 가면은 가우디 건축물들 예, 약간 이런 식의 붙였죠. 타일 쪽에서 예. 붙인 그런 질감들이 예. 또 생각이 날 만큼 아주 디자인이 멋집니다. 바디는 셀렉트 아프리칸 마호가니 넥 역시 셀렉트 아프리칸 마호가니 사용하고 있고요. 지판에 에번이 올라가 있습니다. 머신 헤드는 고또 SGV510A01C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은 쉘라 M6였고요. 예. 네, 그리고 너트넓이는 43mm, 지판 공기는 305mm 반지름에 23 미디엄 플랫에 스케일 길이는 제마이티 스튜디오의 25인치 635mm 스케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디마지오의 PAF 두 개 사용되어 있고요. 3-way 토글 스위치에 투볼륨 투톤, 뭐 컨트롤과 픽업은 동일하기 때문에 네. 사운드는 결국에는 프론트에서 좀 많이 차이가 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네, 브릿지 역시 솔리드 듀랄루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락커 피니쉬 적용된 모델이에요. 무게는 확실히 메탈 프론트보단 가벼울 것 같은데 얼마나 가벼운지 모르겠네요. 3655 맞추 또 맞출 것 같은데요? 지금 모르겠습니다. 예측 불가. 42. 어, 선생님도 가까우신 것 같은데. 선생님 36. 어, 네. 60g, 그러면 60g 차이로 3.42 하나씩 왔다 갔다 했습니다. 확 줄어들었네요. 한. 이게 3.42면은 지난 시간에 비해서 400g 정도 네. 네. 차이가 있습니다. 삼겹살 2인분 정도가.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울림이 좀 이렇게 더 네, 두툼해요. 더, 네, 네. 더 풍성해요, 느낌. 네. 박시한 느낌의 그런 사운드를 보실 수가 있죠. 어이, 딴 아씨가 조금 성질이 있네. 좀 까탈스러운 아씨. 오, 마샬이고요. 네, 제가 생각할 때 지난 시간에 이 메탈 프론트가 약간 검 같은 칼이 이렇게 날이 잘 벼려진 느낌이라면 이 친구는 약간 좀 도나 아니면 창 같이 조금은 좀 더 좀 울림이 좀 두껍다 네, 그래야 두툼한 돼? 느낌? 네, 두껍다 그래야 돼? 그렇습니다. 네. 좀 더 풍성한 느낌에 네. 좀 더 포커스가 네. 맞춰져 있습니다. 밴더의 크런치 박스고요. 두툼한 클린톤이 오히려 게인 부스트의 역할을 해주네요. 와, 그러네요. 게인 엄청 좋습니다. 네, 마샬 그냥 어, 좋다. 좋아요. 네, 좋다 좋습니다. 좋다 좋다. 오, 시원해요. 시원하다 이거. 시원시원합니다. 딱 개성이 딱 네, 나눠져 있네. 네, 확실히 뚜렷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뭐
사운드적인 측면에서 클린톤에서는 조금 좀 풍성한 느낌이 강조가 되어 있고 그게 게인 톤으로 넘어올 때 시원하게 게인 부스트를 밀어주면서 오히려 더 게인은 풍성한 느낌을 네. 즐길 수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반주에 묻혀서 한번 들어볼까요? 잘 모니터 해봤습니다. 확실히 이게 네. 더 좋은데요? 네. 메탈 프론트와 완전히 다른 류의 매력을 네. 가지고 있는 그런 기타였네요. 둘 다 좋은데 진짜 확 뭐 확 달라요 성적이.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련님보단 아씨가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의 취향은 확실히 요쪽인 걸로 펄 프론트 쪽인 걸로. 네, 그렇습니다. 저도 뭔가 이 그 사운드의 성향 자체에서는 저는 클린톤은 메탈 프론트 쪽, 게인톤은 펄 프론트 쪽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취향이 적용이 될 것 같네요. 네, 뭐 사운드의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하면은 그런 풍성하고 두터운 듯한 그런 사운드 그리고 게인에서 이제 게인 부스를 쫙 밀어줘서 사운드의 정체성을 또 한번 잡아준다는 거 이게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레스폴 가문의 에너지 넘치는 아씨 이렇게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에너지가 좀 오히려 도련님이 되게 뭔가 딱 양복 딱 요만한 거 딱 입고 이렇게 나비 넥타이 이렇게 앉아 있는 느낌 오히려 이 아씨는 정말 막 자유분방하게 네. 막 뛰어노는 느낌. 네. 네. 만약에 자마티스에서 이분 시그니처 나온다면 앞에는 이거 뒤에다 딱 위에다가 메탈 백 펄 프론트 메탈 백 이거 좋네요. 네, 그러면 클린톤도 좋아지고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네, 펄 프론트 메탈 백 네. 아 좋네요. 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커스텀션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이 확 저렴해집니다. 네. JMI 디스플레이는 중급이라고 하겠는 그렇고 이게 있어요. 뭐 커스텀샵, 빈티지 디스 뭐 이런 것처럼 네. 라인업이 있는데 지금 제마이티스라는 브랜드는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 가격이 비싸서 이거 분명히 힘들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대부분이죠. 누가 이게 편하겠어요. 다음 시간에 안타노스 모델, 안타노스 라인업으로 가면은 가격대가 200만원대로 떨어지고요. 마지막에 캐시미어 라인까지 내려가면은 187만원. 그래서 이쪽이 이제 실제로 구매를 할 때 타겟팅을 할 만한 가격대가 아닌가. 그래서 제마이티스의 브랜드의 기조를 얼마나 잘 담아주고 있는지 다음 시간에 안타노스부터 네, 섹션별로 폼도 잘 한번 들어보시고 하겠습니다. 점수 드릴게요. 야, 저는 이게 좋아요. 아, 이게 메탈백 나오면 만점 받거든요. 과연 그럴까요? 가격이 1,000만 원이 넘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네, 점수 드리면 9.0, 8.0 선생님이 점수를 더 높게 주셨습니다. 내 취향이야. 네, 선생님 취향이 훨씬 더 맞는 네, 리틀링 모델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안타노스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키어타임스 더블타임스